우리의 우주는 대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출발했을까요? 이러한 철학적인 질문들은 예나 지금이나 인류의 커다란 궁금증이자 숙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출발하여 불과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우리의 우주는 처음부터 존재했었고 그 모습은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는 정적인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천문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가 알고자 하고 알 수 있는 세계는 우주 전체의 질량과 에너지들 중 고작 4.9%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들은 존재조차 기묘해서 대체 무슨 물질인지 종잡을 수 없는 26.8%의 암흑물질과 우주 팽창과 수축과 관련이 있는 68.3%의 암흑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체 암흑물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관측도 안 되고 존재 자체도 알 수 없는 이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태양을 주변으로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태양도 은하 주변을 돌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을 회전시키고 있는 막대한 중력원은 초대질량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게 커다란 질량, 즉 초대질량을 보유한 블랙홀로서 태양의 질량의 약 1400억 배의 질량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블랙홀의 가장 유력한 후보는 궁수자리 알파별이라고 불리는 천체입니다. 너무나 막대하고 막강한 중력 덕분에 주변에 있는 질량을 강하게 끌어들이고 그들이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가속하는 동안 맹렬하게 붕괴되며 강한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초대질량 블랙홀을 마치 별처럼 보여주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커다랗고 충분히 느리게 움직이는 스케일에서는 뉴턴 법칙을 통해서 행성의 운동을 대략적으로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해서 은하들의 회전 속도를 유추해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그래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천문 장비들을 이용해 실제로 별들의 움직임 데이터를 모아서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건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쓴다고 해서 보정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져도 느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요동치기도 합니다. 우리 은하가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체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이 이유를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 수학적으로 이 존재에 관한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도구를 사용해 의심해본다. 그것이 현대과학이 가지는 매력적인 무기 아니겠어요? 그 의심을 통해 등장하게 된 개념이 바로 다크매터, 암흑물질입니다. 지금부터 과학쿠키와 함께 이 암흑물질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자들은 앞선 실제 우리 은하 속 천체들의 회전 속도를 통해 질량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놀랍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하 반지름 너머에 무지막지하게 많은 양의 질량이 있어야 한다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중력을 만들어내는 근원은 질량에 의한 시공간의 곡률이고 그 곡률이 은하들을 적절하게 가속시켜주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질량이 빼곡하게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건 사실입니다. 겨우 4.9%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정상 물질을 뒤덮으며 26.8%씩이나 차지하고 있다면 좀 자신의 흔적을 보여줄 만도 한데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의 눈에는 정상 물질만 보이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추정되는 몇 가지 관측 사례들도 있답니다. 함께 그 관측 사례를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암흑 물질로 추정되는 가장 유력한 관측 사례는 아인슈타인의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한 예측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에이벨 1689 은하단입니다. 퀘이사와 같은 매우 먼 광원으로부터 도달한 빛이 은하단 같은 중력이 큰 천체를 지나치게 되면 그 빛이 굴절되어 지구에서 관측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의 굴절값이 은하에 속해 있는 별들의 질량을 추산을 통해 합한 값보다 더 많다는 것을 천문학자들은 수학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를 활용해 은하단에 속해 있는 암흑물질을 추산할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총알 성단의 모습입니다. 파란색은 중력 렌즈 효과로 유추한 암흑물질의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고 붉은색 영역은 찬드라세카르 우주망원경을 통해 바라본 X선을 통해 들여다본 관측 가능한 영역입니다. 두 영역이 기묘하게 겹쳐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주에서 추가적으로 관측되고 있는 은하들의 이상 관측 사례와 X선 또는 감마선의 방출 사례 그리고 그 밖에 일어나는 중력 이상현상들 이러한 증거들은 암흑물질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가시광선을 방출하지 않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그 이상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어떠한 물질도 아닐 가능성, 주로 중력을 매개하여 나머지 모든 것과 상호작용하는, 세른의 입자가속기로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종류의 물질임이 분명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암흑물질 이야기는 충분히 그럴듯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긴 하지만 존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존재하고 있는 이론은 아닙니다. 이 암흑물질의 존재는 케플러의 천체운동 법칙이 절대 틀렸을 리 없다는 천문학자들의 생각 때문에 탄생한, 엄밀히 말하자면 정말 아주 약한 수준의 에드호크 가설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두려운 사실입니다. 실제로 천문학자 도널드 사리는 2015년 뉴턴 법칙이 은하 구조와 회전 곡선에 관한 이론에 잘못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해냈습니다. 도널드 사리가 지적한 모형에서 의심할 만한 측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별들의 궤도를 원으로 간주한다는 가정,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별의 스프 모형에 관한 의심입니다. 간략하게 별 스프 모형에 대해 설명하자면 모든 별들은 원형 궤도를 돌고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별들은 동일한 속도로 은하를 공전할 것이다 라는 가정입니다. 벌써 모형 속에 모든 별들이 원형 궤도를 돌고 있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은하의 움직임에 관한 모형을 만들어두게 되면 뉴턴과 케플러의 법칙에 의해서 별들의 움직임을 깔끔하게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형은 결정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은하 껍질 부근에 존재하는 별들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즉, 물리학에서 가장 난제로 꼽는 대상 중 하나인 N체 문제. 3개 이상의 천체가 상호작용할 때 일어나는 카오스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실제로 정말 원궤도로 천체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르베리에가 뉴턴 역학을 통해 해왕성을 성공적으로 발견해내고 그 자신감을 통해 수성의 세차 운동을 불칸이라는 알 수 없는 행성체로 설명하려 했던 시도처럼, 사실 암흑물질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의 새로운 운동이론이 등장하게 되어 불칸처럼 사라질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아니면 여러 시도들을 통해 아직 인류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이 물질의 비밀을 해결할 수 있는 날을 맞이하게 될까요? 과학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투기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어김없이 제 채널의 알람소리를 듣고 찾아가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채널 멤버십 구독 등을 통해 후원해주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신 흐름출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흐름출판의 신간, 워릭대학교 수학과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현재 왕립학회 특별위원이신 이언 스튜어트 교수님의 저서 우주를 계산하다의 내용을 과학쿠키스럽게 재구성한 에피소드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연구된 수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늘을 들여다보고자 했던 많은 자연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수학이라는 도구가 어떻게 우주를 설명하고 그 시야를 확장했는지를 간접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이 책은 우주과학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하고, 우주과학에 관심이 있던 구독자분들이라면 평소 매우 궁금하게 여겼을 주제들, 외계행성에 관한 가설들과 다중우주에 관한 내용들도 합리적이고 수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아주 매력적인 책이죠. 과학쿠키는 여러분의 구독과 시청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과학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과학쿠키 채널과 함께 성장해주세요. 자, 이번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목소리) 안녕하세요. 과학쿠키입니다. 여러분 왜 주변에 이런 친구들 꼭 있죠? 공들여 쌓아놓은 젠가탑이나 열심히 만들어놓은 무언가를 때려 부시거나 망가뜨리는 일명 파괴 본능을 가진 친구들 말이에요.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소소한 파괴 본능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접시를 던지거나 도자기 머그컵 등을 던져 흐트러 놓으면 무언가 마음속에 후련하다는 걸 겪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연은 사실 이렇게 무질서하게 흩떨어지기 위해서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